건성 김미연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건성 대표 주자로서 이제 환절기가 된 만큼 또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화장 잘 먹게 해줄 꿀템들을 또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홈케어템이나 숨은 꿀템들 이런 거를 몽독자분들과 나누는 거에 좀 푹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효과가 너무너무너무 좋은 환절기 꿀템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제품은 짠! 이거는 저번 올리브영 추천템에서도 보여드렸던 아임프롬의 허니 마스크인데요. 와, 정말 가을과 겨울만 되면 화장이 더럽게 안 먹죠. 근데 그 더럽게 안 먹는 화장도 요거 하나면은 싹 끝납니다. 한마디로 보습에 그냥 왔다인 제품인데 이게 약간 겉에만 대충 수분감을 채워준 느낌보다 정말 속끝까지 영양감이 들어갔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수분을 꽉꽉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약간 이런 직관적인 제품명 굉장히 좋아하는데 허니 마스크, 그냥 꿀 마스크. 이게 정말 100% 꿀을 바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향과 텍스처가 정말 꿀스러워요. 이런 환절기나 건조한 계절에 화장이 안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각질 때문인데요. 저는 물리적으로 각질을 좀 벗겨내는 마스크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싸리 보습을 확 해줘서 각질이 생길 수 없게 아예 틈을 안 주는 그런 팩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보습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드리는 애고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얘 사용해주셔도 속부터 느껴지는 수분감이 확실하실 거예요. 저한테는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 애라서 요즘에 보습감을 채워줄 때는 이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를 가장 애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벌써 공병을 두 병이나 비우고 세 통째 쓰고 있는 이츠스킨의 엘라이 이펙터 감초줄렌인데요. 이건 제가 처음에 스코 언니 마켓을 보고 알게 된 제품인데 언니가 정말 너무 좋다고 적극 추천을 하길래 왠지 설명을 들어보니 내 피부야? 이건 찰떡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아시죠? 저처럼 건성 대표 주자들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수분 공급에 충실한 이런 묽은 제형의 타입을 너무너무 좋아할 텐데요. 이게 흡수력이 너무 좋아서 저는 건조함이 조금 심하다 하는 날에는 두 번 레이어를 해서 쓸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샤라락 흡수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환절기에는 아직 막 겨울만큼 피부 겉에가 막 바삭바삭거리는 그만큼의 건조함은 느끼지 않지만 속이 엄청 건조하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세 통째 쓰고 나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속담김이 정말 줄어들었어요. 이 감초줄렌 이펙터는 안에 들어있는 감초 뿌리가 좀 울긋불긋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인데 제가 두 통을 썼다는 건 여름부터 꾸준히 써왔다는 말인데 제가 운동을 했다거나 조금 열이 많이 올랐던 날에는 이 감초줄렌을 한 두 번 레이어하면 붉은기가 많이 가라앉고 열감도 내려가서 제가 정말 손이 자주 갔던 제품이에요. 이게 속은 촉촉하고 겉은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무겁지 않은 제형이라서 저처럼 수분감도 필요한데 난 진정도 동시에 되는 제품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이 감초줄렌 이펙터 정말 찐템으로 추천드려요. 다음은 짠! 이거는 넘버즈인의 3번 결세럼 팩인데요. 사실 다른 넘버즈인 팩들도 너무 좋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이 3번 팩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얘는 팩을 하고 난 직후 그리고 다음날에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이는 제품이에요. 이 3번 팩은 피부 결과 모공에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가 수분, 보습 이쪽이었다면 얘는 정말 대놓고 피부결이 약간 탱탱볼 같은 정말 피부결을 예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팩이에요. 이 3번 팩은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리는 제품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팩을 올리고 나면 모공 부분이 조금 확 끈거린다고 해야 되나? 따끔거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톡톡 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3번 팩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모공을 이렇게 조여주기 위해서 아무튼 모공에 좋은 일을 하느라 그렇게 따끔거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극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가 붉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느낌만 딱 확
끈끈거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얼굴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뭐 트러블도 나지 않았고 붉어짐도 전혀 없었어요. 아임프롬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히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나 좀 내일 중요한 날이다. 피부가 제대로 좋아 보여야 되고 화장 잘 먹어야 되는 날이다. 그런 날, 전날 밤에 하는 거 강추드립니다. 다음날 화장 잘 먹는 거는 기본이고 진짜 피부에서 그 속부터 넘쳐흐르는 그 고급진 광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까지 그냥 쭉 건조한 계절 내내 사용하기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팩이라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려요. 다음은 짠! 이거는 네이밍의 듀이 워터 스킨 프라이머 블러리라는 프라이머 제품인데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수분 프라이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수분 프라이머라고 너무 끈적거리니까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름에 블러리가 들어간 것처럼 수분은 채워주면서 마무리감이 굉장히 실키해요. 그래서 일반 수분 프라이머처럼 수분감을 보충을 해주면서 피부 결을 한 번 더 블러 처리를 해주니까 화장이 훨씬 더 잘 먹더라고요. 사실 저는 프라이머를 맨날 바르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이건 언제 바르냐면 오늘 조금 유난히 건조한데 내가 장시간 외출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냥 쿠션 하나, 파데 하나만 바르고 나가면 저는 분명히 건조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건조함을 미리 예방을 해주는 느낌으로 이 프라이머를 바르고 있는데 그래서 건조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이 볼 부위 있죠. 저는 딱 여기만 발라주고 나가요. 이걸 바른다고 육안으로 보이는 큰 차이점은 없지만 내가 입을 아 벌리면 이 볼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확실하거든요. 건성분들 중에 아무리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요 스킨케어 루틴을 해도 나는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올리기 전에 요 스텝 한번 추가해보세요. 확실히 건조하면 조금 덜 하실 거예요. 다음은 짠! 뭔가 굉장히 거대하죠? 이거는 에스트라의 아토 베리어 365 바디 크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건조로 민감해진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고보습 바디 크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진작에 바디 말고 이 페이스용으로 수분크림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바디크림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무조건 바디크림을 바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도 당연히 여름에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 그래서 좀 향 위주로 바른다거나 수분감이 정말 살짝만 충족이 돼도 괜찮으니까 그런 제품 위주로 썼는데 민망한 얘기지만 제가 뭐 앉아있는 시간이 좀 길고 맨날 누워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등허리 쪽에 살짝 오돌도돌해서 피가 막 나고 이랬거든요. 좀 아무튼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맨날 땀띠가 나는데요. 요거를 충분히 발라주고 난 다음부터는 그 땀띠가 싹 사라졌어요. 우선 정말 촉촉하고요. 그리고 완전 초초초 민감성도 쓸 수 있는 아주 순한 바디크림이라서 그냥 얼굴 제외하고 요 목부터 발가락 끝까지 치덕치덕 다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주 초크초크한 피부가 돼 있어요. 살짝 아쉬운 부분은 얘가 아무래도 고보습 바디크림이라 그런지 아주 싹 스며드는 제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셔야 되고 나 바디크림 발랐다 라는 느낌이 아주 확실하게 나는 촉촉한 바디크림이니까 그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가지 제품이 남았는데요. 얘네들은 뷰티템이 아니라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일상템? 데일리템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요거, 요거는 쿼시의 멀티 세니타이저 스프레이. 사실 저는 이거를 집에 두지 않고 차에다가 두고 다녀요. 그래서 차에서 갖고 온 건데 왜 우리 외출할 때 뭐 화장실이 있으면 참 다행이지만 화장실이 없는 환경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뭐 옷가게를 들렸다거나 뭐 아이 쇼핑을 열심히 하느라 막 손이 다 더러워졌는데 화장실을 못 갔어. 그리고 차에 딱 타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손에 굉장히 많은 먼지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차에서 딱 열어가지고 요거 착착 뿌리면 아주 깔끔하게 위생관리를 할 수 있어서 요즘 차에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저처럼 차에 두셔도 되고 집에 놔도 되고 사무실 아니면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방 안에다 넣어도 무리가 전혀 없는 크기예요. 게다가 그 100% 코를 막 찌르는 느낌의 알코올 향이 아니고 은은하고 상콤한 향이 이제 손에 남아가지고 전혀 향에 대한 거부감은 없고요. 또 하나 끈적임 없고 축축함이 전혀 없는 세니타이저예요. 그래서 뿌리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손을 이렇게 비벼서 문질문질 했을 때 손에서 느껴지는 잔여감이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이게 에탄올이 들어간 제품은 정말 손에 있는 모든 수분감을 싹 갖고 날아가는 제품들이 있는데 얘는 보습 효과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손에 뿌리고 난 다음에도 손이 건조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적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휴대하고 다니기에 너무 좋은 장점들이 많아서 딱히 뭐 요즘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바로 희노겟 탈취제인데요. 제가 마로니 임보를 한 지 지금 3주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희노겟 두 번째 통을 주문을 한 겁니다. 그만큼 강아지를 키우니까 평소보다 이 탈취제를 쓸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우선 마로니가 배변 패드에 쉬를 잘 하기는 하는데 아직 네 발로 소변을 봐서 발에 이렇게 다 묻히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발로 바닥도 밟고 다니고 카펫 위도 올라다니고 그냥 집안 곳곳에 다 다녀서 바닥 같은 데는 쉽게 청소가 되지만 이제 카펫 같은 데가 되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꼭 물티슈나 뭐 일반 티슈로 닦아준 다음에 이 탈취제로 착착 뿌리고 있는데 확실히 냄새도 잘 잡히고 편백향의 특유의 그 안정되는 좋은 향이 나와서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특히 좋은 게 얘가 냄새를 잘 잡아주다 보니까 싱크대에 조금 많이 뿌린 다음에 휴지로 닦아내면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옛날에 제가 뭐 집들이 선물 갈 때나 뭐 친구 선물로 챙겨주기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반려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효과 너무 좋은 저의 꿀템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제 피부에서 효과를 톡톡히 봤던 제품들만 챙겨왔으니까 우리 묵독자들도 환절기에 피부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